다음,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많은 거겠어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이 많다라는 말은 대부분이다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혹은 뭐 과반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most의 의미였어요. 그럼 지문에서 어떻게 말했나 보죠. 오른편의 그림처럼, 그림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쭉 보세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된 예쁜 모습이죠. 두 공정 A와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평균이 규격 하한과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라고 가정하자. 이때 어떤 학생들은 선지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목표값 여기 목표값 나왔네. 평균 평균 여기 나왔네. 일치하는 경우 일치한다. 와, 지문과 1대1 대응되니까 선진 적절해. 이렇게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지문은 이렇게 가정해 보자라는 것뿐이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세계를 가정해서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어떠냐? 현장에서는 특성,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해서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림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시된 그림은 평균이랑 목표값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 지금 A 공정을 기준으로 보면 1.5 시그마, 대략 요 정도 되겠죠? 이 지점은 마이너스 1.5 시그마가 될 거예요. 평균이 여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 꼭지점이 왔다리 갔다리 요 사이에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 목표값이랑 평균이 막 흔들리는데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선지는 틀립니다. 알 수가 없어서. 간단한 이야기죠. 기왕 그래프를 해석하는 김에 조금 더 살펴봅시다. A 공정은 시그마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B 공정의 시그마는 좀 크죠? 시그마가 작은 A 공정 보니까 요 규격 상한이나 하한을 넘는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보기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그마가 큰 B 공정을 보니까 여기 다 분량이죠, 지금. 목표값과 평균이 일치할 때 시그마가 클수록 분량률이 크다. 시그마가 작을수록 분량률이 작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시그마의 6배이면 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이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이 6 시그마 상태에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뒤에 나오거든요. 이6 시그마라는 게 뭐냐? 규격 하한과 상한이 평균으로부터 각각6 시그마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규격 하한과 상한이 있을 때 평균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평균으로부터 하한까지도 6시그마, 상한까지도 6시그마니까 평균은 하한과 상한의 중간에 있다. 이 말은 다시 어떻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평균이 목표값과 일치하는 상태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 6시그마 공정이라는 것은 평균이 목표값에 일치한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이야기라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선지를 한번 볼게요. 평균에서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라고 하여 이 공정 전체가 6시그마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이 목표값, 즉 하한과 상한의 중간인 여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평균이 좀 치우쳐가지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목표값은 네모인데 평균은 세모가 되죠. 이건 6시그마 공정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평균으로부터 각각 6시그마가 될 수가 없잖아요. 6시그마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요 평균이 하한과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과 일치해야 돼요. 이 포인트 알겠죠?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5번은 언제 성립하냐?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할 때에 5가 참인데, 이게 지문에서 제시된 이야기인데 선지는 뭐라 그래요? 그냥 대뜸 5번이 참이라 그랬으니까 적절하지 않다고요. 이런 내용 배웠죠? 로또 당첨되면 1억 기부한다. 이것으로부터 쟤 1억 기부한대 이렇게 생각한 바보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에 출제자들이 이 선지가 적절하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문항이 이의제기까지 걸렸는데 당시 출제자들이 제시한 근거는 뭐냐? 요거였어요. 지문에서 평균에서 하한 혹은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로 표현되냐라고 할때 여기 혹은 5화라고 얘기했으므로 어느 한쪽만 돼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5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제시한 이 정답의 근거는요, 어디에 딸린 표현이냐면
뭐냐면 여기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라고 했을 때 설명된 내용이거든요. 평균이 목표값에 일치하는 이런 그래프에서는 상한까지 6시그마면 자동으로 하한까지도 6시그마고 각각 6시그마이므로 공정이 6시그마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전제가 없으면 대뜸 5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의 출제 오류다. 이 문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게 성립할 때 5가 성립한다 그래야지 대뜸 5가 성립한다라고 하면 적절하지가 않다. 아니 평가원에서 이거 적절하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지. 평가원 기출문제가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논리에 맞기 때문이에요. 평가원 문제를 할지라도 논리에 맞지 않다면 비판하고 버릴 수 있어야죠. 이 문제는 출제자들 찐빠다. 무심결에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선지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몹시 곤란하다. 피셋이나 리트 이런 문제 나왔다면 100% 오답으로 나오거든요. 옛날에 좀 덜 다듬어진 상태로 나온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방금 제 설명이 어려웠던 친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오르비에 굉장히 자세하게 글을 적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길 바랍니다. 그림도 훨씬 예쁘게 그려놨어요. 예를 들어 이 C공정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부터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6배이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이 C공정이 6시그마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O는 옳지 않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음미해보고 넘어가길 바랄게요. 자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OR와 AND 이 구분 자체는 사실 음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트 언어 2에 나왔던 출제 기법인데 무관심의 정의를 제시해요. 인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 아 무관심이란 뭐냐? Not 인식? Not 위협이다.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무관심을 뭐라고 했어요? 의식하지 않거나 이건 역시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중앙이 뭐예요? 건하니까 오하죠?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경우. 지문에서는 무관심이라는 게 not 인식 and not 위협이라 그랬는데 선지에서는 이 and를 오하로 왜곡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07년 6월 33번 이 5번 선지는 몹시 이상하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죠.